네, 103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를 알맞은 걸 골라라. 자, 기본 문형이죠. 자, 1, 2, 3, 4, 5를 해석을 못하면 요지인데요. 위에는 뭐 우리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동사를 동그라미 쳐요. Can interfere with까지입니다. 그러니까 work이 동사도 되고 명사를 되니까 반드시 동사를 잘 찾아야 돼요. 자, 과도한 업무, 일은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 interfere, 간섭한다, 방해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play a vital role. 자, in 어디 어디에서죠? 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경력을 직업의 선택에 결정적인 중요한 play a role 역할을 한다. 자, 부모들은요, have to stay together. 함께 머물러야 한다. For children well-being. 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 함께 머물러야 한다. Children's happiness, 아이들의 행복은 come from, 어디에서 온다예요? 그들의 부모들의 job satisfaction, 직업의 만족에서 온다. The level of parents' income, 여기죠? Have an influence on까지가 동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자, 동사를 못 찾으면 위에 글은 읽을 수 없어요. 자, 부모들의 수입의 수준은 자녀들의 그 수행,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이게. 거의. 건너 건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수행, 뭐 행동,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친다. 자, 요 문장이 짧으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children are better. 이것도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Be better off. 유복하게 지내다, 행복하게 지내다. 정말 이거 저 보면 다 기출 문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 같아요. 자주 나옵니다. Having a parent. 자, 유복하게 지내다. 이러한 부모를 가지면 아이들은 유복하게 지낸다. 이런 얘기야. Working to night the job they love. 자, 대를 먼저 해야죠. 자, 이런 부모들보다 Work shorter hours.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집에 불행하게 comes home unhappy. 그러니까 약간 행복하지 않게 집에 오는 부모 보호다. 이런 부모보다 그들의 직업을 사랑하는 일에서 work into night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부모를 갖는 것에 자녀들은 더 행복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야.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것은 influence our job. 자, 이것은 this is 대시 생략됐나요? 영향 우리의 잡이 여기서군요. 여기서 이거군요. 대시 생략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 나왔으니까 이런 이렇게 끄면 6번 규칙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가정에 갖는 이것은 영향이다. 동사가 두 개가 나와서 대시 생략되어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6번 규칙이에요.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자, working late. 늦게 일하는 건 does not negative effect.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how feel? 우리가 느끼는 거야. work. 이게 동사입니다. 얘는 이제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예요. How you feel at work? 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얘는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즉,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러하다예요. 영향을 끼친다죠. 다시요. Working late. 자, 늦게까지 일하는 거는 더저나 내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방법,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느끼는가는 그러하다. 즉, 영향을 끼친다야. 과도한 업무 아니고요. 부모들의 직업 선택의 얘기가 아니고요. 함께 머물러라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직업 만족도에 관한 얘기죠.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네, 1030, 이게 낱말이군요. 자, 낱말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제일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이제 빈칸 풀어서 알지만 빈칸 문제 한두개 정도 푸는 시간이 걸려요. 그 얘는 주제를 딱 잡아야 돼요. 자, injury. 자, sometimes injuries occur. 자, 부상이 일어나요. 이럴 때요. 사람들이 do not take 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precaution 예방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때요.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때. 당연하죠. 일상 활동에서 적절한 예방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 사고가 일어나죠. 부상이 일어나요.
자, 이게 이제 부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한 얘기군요. 비록 자, some such injuries occur. 자, 그런 부상들이 일어나요. Because of 자, pure carelessness. 그러니까 완전한 부주의 혹은 misfortune. 자, 불운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others 해프니요. 다른 때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일어나요. The person이 did not want. 이거는 어려워요. 자, want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 others가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others가 perceive 인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일어나요. 다시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제 이 사람이 아, 너무나 주의 깊다라고 인식하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도 이런 부상이 일어나요. 가능하죠. 무슨 얘기야? 그 예로 많은 사람들 seem to avoid.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나 주의 깊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도 사고가 일어나, 자, 부상을 입는다는 얘기야. 자, 자동차에서 wearing seat belt, 뭐 안전벨트 다 착용하죠. 자, 이걸 피하는 사람 있죠. 자, 헬멧을 또 바이시클이나 모터사이클에서 또 헬멧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써야 돼요. 그리고 life preserve, 이게 뭐 안전장치, 이렇게 생명 보호 장치 뭐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뭐, 아, 그렇죠. 구명조끼 같은 거요. 그러니까 보트에서 구명 이렇게 안전장치들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거를 다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Call. 자, 그러한 디바인 장치들은요, convey 인상을 전달해요. 어떤 인상이냐? 지나친 주의, 조심성이라고 하는 인상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상 없어요. 게다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예요? 안전장치를 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은 seem reluctant. 정말 중요하죠. 많이 나와요. 꺼리는 이런 얘기예요. To wear protective gear. 역시 뭐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안전장치를 여기서부터요. For example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트벨트나 이런 안전에 필요한 이 기구들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 게다가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거예요. 자, 세이프 가구, 그러면 이제 보호 이렇게 뭐죠? 이거 안경 같은 거요? 장갑, 헬멧. 자, 이럴 때요. When operating power tool, 이 전동 공구를 power tool이라 그래요. 그러면 문맥이 맞죠?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 그다음에 dangerous machinery예요. 아주 위험스러운 기계들을 동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보호 장치를 착용하는 걸 꺼리는 것처럼 보여. 아, 그럼 정답 5번이네. 이렇게. 알고 되죠? 이런 이유는 알고 되죠? 아, 지나치게 extremely careful하다라고 보여질 거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기구들을 사용할 때 이런 안전장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읽어볼게요. 자, young age, 어린애들에게서도 이제 이러한 지나친 걱정처럼 보이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어넥더를 그러면 경험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보통 여기 나오죠. 경험적으로. 자, children as young. 자, 이런 아이들은요, 때때로 willing to wear knee pad, 이 무릎 보호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왜요? 이렇게 했을 때, because of 다른 사람들이 아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생각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런 거를 이제 안전장치를 착용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정답 5번. 전문을 해석을 다 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주제를 잡고 반대말을 내용의 주제를 머릿속에 담으면서 아주 차분하게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력과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야 돼요. 지문을 다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풀려고 시간을 투자하면 8페이지 문제가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오면 문제를 빨리 풀어요. 근데 한 안정적 2등급을 목표하는 학생들은 요건 그냥 한 3, 4, 5에서 느낌으로 반대말 될 만한 거. 반대말. Operating은 반대말이 없죠.
그러니까 3번, 5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3, 4, 5에 보통 답이 많아요. 이제 찍는 방법은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말. 그럼 한 30초 안에 찾아요. 자, 33번입니다. 자, A와 B에 들어갈 말이에요. 40번 문제 유형. 자, 유형문입니다. 자, 단락을 나누고요. 1, 2, 3, 4를 모르면 뭐 위에 읽거나 많아죠. 자, 빈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Religious, 종교적인, scientific, 과학적인, 실용적인, 실직적인, 실질적인이고요. Isolation, 분리, 뭐, 이게 소외되는 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Distortion은 왜곡. 다음에 앵자리 걱정, 그렇죠?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낮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를 엇갈리게 하면 모르겠어요. 아, 이거 마음대로 해요. 자, as 접수와 세모합니다. 자,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킵 목적어 프롬 ing 여러 번 나오죠. 킵 목적어 프롬 ing,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킵을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지난번에 설명했고요. 빈칸 수업할 때 뭐 했을 거예요. 현재 완료에 대한 개념이요. 현재입니다. 우리가 상징적 연결, 자연과 더 이상 상징적 연결을 못 갖게요.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no, not anymore, not any longer예요. 자, 이것도 중학교 내신 문제입니다. not anymore. 그러니까 여기 not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뭐 못하지 않다. not anymore, not any longer. not any를 합치면 not any는 no로 써요. no more, no longer. 더 이상 뭐 못하지 않다. 따라서 A한 지식은 우리가 자연과의 상징적 연결을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have come to some, come to 동사원형, 뭐뭐하게 되다예요. come to 동사원형, 뭐뭐하게 되다. 감정적 B로 고통받게 되었다. 다시 한번요. 한글로 쓰세요. A한 지식, 종교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은 우리가 자연과의 연결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 B로 고통받고 있다. 이해가시나요? 자. 여기서도 자, thunder는 자, 천둥은 is no longer 그 바로 나오네요. 더 이상 멍하지 않대요. The voice of angry가 아니죠. 화난 신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nor 또한 그렇지 않다죠. lightning은 자, 신의 punishing missile 벌을 주는 미사일은 더 이상 아니다.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no. no가 나오면 동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강은 정신을 포함하지 않고 tree는 is not이에요. is not. no가 있으니까요. 자, 삶의 원칙. 인간의 삶의 원칙은 더 이상 아니고 snake은 no snake. 아, 이제 동사도 생략을 했군요. 아예. 여기 생략됐죠. 자, no snake. snake은 더 이상 지혜의 상징도 아니고 no mountain. 자, 이 산은 더 이상 아주 사악한 악마? 악마의 그 어떤 그 집의 동굴? cave the home. 그냥 이걸 그냥 동굴집? 뭐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자, 산은 더 이상 악마의 뭐 어떤 뭐 홈의 동굴, 집안의 동굴 뭐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야. 계속 읽을까요? 자, 목소리는 자, now speak to man.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tone, plant 이런 자연적인 뭐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로부터 자, 목소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자, 이번에 사람이 speak to them, 또 그들에게 또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믿으면서 그들이 can hear, 들을 수 있다고. 아, 이 샤머니즘 얘기군요. 전부 다. 예전에. 자, 동물이나 이런 이런 자연물을 이제 숭배하는 이제 우리 아주 그 예전에 이제 이런 샤머니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접촉은 사라졌고, 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has gone, 사라졌어요. 이거 있으면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도치가 된 거예요. 자, 이게.
Red emotional energy야.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는 그것과 함께 사라졌다. 자연에 대한 접촉은 사라졌고, 앞문장 전체 같으네요. 그것과 함께. 자, 여기까지죠. 커다란 자연적 에너지의 감정적 에너지는 이거와 함께 사라졌다는 얘기죠. That symbolic connection supplied.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적 연결이 공급했던, 제공했던 커다란 감정적 에너지는 이것과 함께, 이거 같아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접촉, 이것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이런 접촉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아, 이게 안 되죠. 과학적 지식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상징적 연결을 못하게 했고요. 그럼 우리는 감정적, 뭐라 할까요? 왜곡은 안 되고 고립, 독립, 소외, 뭐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다니까 왜곡보다는, 네, 정답은 5번이요. 네, 34번이요. 자, 흐름 빼기입니다. 얘는 뭐 기본 문형이죠. 기본적으로 얘도 답이 3, 4, 5가 많은데 2번, 3번, 4번 읽으면 답이 나와요. 자, e-commerce. 아,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 많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has numerous advantages over traditional commerce. 그러니까 전통적 상거래보다 우리 시장에 가서 물건을 주고 이제 사오는 이런 전통적 상거래보다 전자상거래는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의 장점이군요. 요즘에 우리 이제 온라인 쇼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상당한 장점이에요. 이거보다 상당한 전통적 이런 그 시장 거래보다, 자, 이거 즉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는 상당한 장점, 이거와 같은 상당한 장점을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Access to large market, 아주 대규모 커다란 시장의 접근과 Wide range of product, 예, 아주 그 폭넓은 범위의 이런 상품들과 같은, 이거와 같은, 네, 아 상당량의 장점을 제공한대요. 뭐 없이, 요거 없이요. 읽을 필요 없죠. 전체적 흐름은 주절만 읽으시면 돼요. Get out of your comfort 붙여요. 여러분의 편안한 의자를 벗어나서, 뭐 이런 상당한 이 전통시장보다 상당 이런 많은 이런 장점을 준다요. 물론 there is a risk involved. The uncertainty of quality. 이거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그 상품의 품질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뒤에 요 얘기가 나오면 됩니다. 요거 701번부터 보시면, 수업 들으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상품 품질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이 있다니까 그 품질과 관련된 그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면 얘는 이야기는 바뀐 거야.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바뀐 거고, 만약에 4번 문장도 전자상거래의 장점이 나오면 3번이 문장이 빠져야 됩니다. 이러한 명확한 장점도 불구하고 3번이죠. 이야기 이름이 여기에 장점을 얘기를 했고, 이런 장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는 또한 이런 온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그러니까 또 다른 장점이에요. 또 다른 온라인상에서의 고객 이런 서비스를 또 제공한다는 얘기니까 전자상거래 장점이 되죠. 따라서 2번, 4번은 답이 될수 없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035번이요. 다양한 나눕니다. 자, 좀 나눌까요? 짧아서 그냥 절반 나누는 거예요. 자, more, less, equal, 동등한, lower, higher 다 됐고요. 만약 inactive of this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비활동적인 비만의 사람과, 요 1번이네요. 과 no of this person이에요. 비만이 아닌 사람. 그죠? 이 사람이 try to run 1 mile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1마일을 달리려고 한다면 obese person, 비만의 사람이죠. 1번이요. unused to activity, 그러니까 활동을 위해,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활동량이 적은 이런 얘기죠. 비만의 사람은 will expend은 아, 쏟다, 전념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에너지를 쏟는다, 더 많은 에너지냐 더 적은 에너지냐, 이거 소비하다가 낫죠. 사용하다.
Because 이 사람은 B한 Basal Energy 얘는 꼭 다섯 번 쓰고 외우세요. 기초신진 대사율이에요. 기초신진 대사율. 그러니까 이런 전문용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기초신진 대사율은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사람이 아무런 활동을 안 해도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모량입니다. 아무 활동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 최소한의 그 아주 기초신진 대사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활동을 하지 않는 비만인 사람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기초신진 대사율을 가지고 있냐? 낮은 신진 대사율이냐? 높은 신진 대사율이냐? 따지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만약 한 사람이 액티브야, 비활동적이고요. 그러면 more likely than, 대니어일 것 같아요. He will not burn up. 소비하지 않는 거죠. All the calories. 비활동적이면 칼로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생산된 칼로리를 다 소비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obesity, 비만이 초래되네요. 아, 비활동적이면 칼로리를 다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만이 돼요. 게다가 자, sudden, 자, have shown, 자, 요거예요. inactivity, 그러니까 비활동은 can cause obese person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목적어가 부정사일 것을 동사 원형하다. 아, 다시요. 맞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목적어가 부정사하도록 동사인데요.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해요. 아, 이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시요. 비활동은 비만인 사람이 더 적은 에너지를 쏟다의 원래 뜻은요. 근데 소비하도록 일으킬 수 있다. inactive obese person이에요. 자, 여기 inactive one person은 1번이네요. 1번인 사람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적은 에너지를 쓰죠. 그죠? 적은 에너지 여기 보면 less 에너지니까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less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2번 아니면 4번에서 골라야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기초 신진 대사율이 어떤가 봐요. During certain activity, 이제 이 사람보다요. 이것은 inactivity는 자, because예요. B 활동은 lower 낮추네요. 기초 신진 대사율을 낮추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요. 이 사람은 기초 신진 대사율이 높으냐 낮으냐 그럼 낮죠. 정답 2번이요. 다 안 읽고 답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못 읽으면 안 되고요. 예를 해석 못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예를 요약문을 읽고 위에서 비교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하고 똑같죠. 근데 요거는 풀 수 있어요. 되게 쉽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에다 해석하는 방식만 알면 요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등급을 하는데 40번 문제는 요거 하여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